양재천 힐링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1회 역삼벚꽃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유치업체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가 3월부터 10월까지 내 집 앞 세계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최근 화재 사건으로 전국이 공포감에 휩싸였죠.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지고 늘 불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건조한 봄 날씨에는 불이 나기도 쉽고 작은 불씨가 옮겨 붙기도 쉽습니다. 특히 봄에는 바깥 나들이가 증가하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니까요. 각별한 주의 바라며 4월 첫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강남에서는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강남의 대표 벚꽃축제, 양재천 힐링벚꽃축제가 열렸는데요. 그야말로 봄맞이 꽃들의 향연이 펼쳐져 양재천 일대가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구민들은 벚꽃길을 따라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남구가 3일부터 7일까지 양재천 밀밀이교 및 도곡이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양재천 힐링벚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축제는 민관 협업 사업으로 도곡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 벚꽃, 봄을 즐기다란 주제로 열리는데요. 즐거운 힐링, 건강한 힐링, 마켓 힐링, 맛있는 힐링, 특별한 힐링 5개의 테마로 이루어집니다. 포토존이 있는 밀밀이교 난간에 70개 화분을 설치하고 다리 위에는 봄꽃으로 화단을 조성해 아름다운 꽃길을 선사합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동아리 공연과 K-POP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카페 거리에서는 가격 할인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도곡동 벚꽃길에 소재한 20여 개 업소에 강남구 공식 SNS에서 할인권을 다운로드해 가져가면 최대 10%까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도곡이동 주민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사랑 나눔 벼룩시장과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한 한컵 푸드마켓, 영동삼교에서는 마술, 캐리커처 등 이벤트존이 운영되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7일까지 축제가 진행되니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와서 강남의 기분 좋은 봄 정취를 느끼고 힐링하길 바랍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곡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에 숨은 벚꽃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역삼일동 주민센터 앞 벚꽃길에서는 벚꽃, 봄을 즐기다는 부제로 제1회 역삼벚꽃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축제였습니다. 강남구가 4월 1일 역삼일동 주민센터 앞 벚꽃길에서 제1회 역삼벚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역삼벚꽃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 열렸고 벚꽃, 봄을 즐기다라는 부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축제는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메인 무대 행사, 체험 부스, 직거래 장터, 먹거리 마당 등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메인 무대에서는 미즈 모델 협회 더조이,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와 길거리 공연단의 풍바, 마술, 7080 통기타 공연, 퓨전 국악과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의 하모니카, 사물놀이, 벨리댄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도 페이스 페인팅, 전통 매듭 공예 등 체험 부스와 각종 직거래 장터, 먹거리 마당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여러 나라 친구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축제랑 여러 나라 음식이랑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여기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줄 잘 몰랐는데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런 날에 낮에 뭐 이런 행사 마련해 주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풍선도 받고 먹을 것도 많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역삼일동의 숨은 명소인 벚꽃길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면서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의료관광의 메카 강남은 과언이 아니죠.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가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유치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가 4월 2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유치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강남구 의료관광 최신 기술과 시설을 소개하고 현지 유치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강남구 시티투어, 의료기관 견학 및 특화시술 체험, 강남 메디컬 투어센터, 의료기관 투어, 주요 관광지 투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에 영향력 있는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강남구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경험해 봄으로써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와 마케팅, 지속적인 교류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극장인 강남을 콘셉트로 10월까지 일원 에코센터, 강남시어터 등 관내 9개 장소에서 내 집 앞 세계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여가생활과 쉼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남구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금토 오후 8시에 강남시어터, 일원 에코센터, 노년일 문화센터, SRT 특설무대, 선정문 등 관내 9개 장소에서 내 집 앞 세계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도시 전체가 극장인 강남을 콘셉트로 진행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영화 16편이 상영되는데요. 지난 29일에는 역삼일 주민센터 3층 강남시어터에서 원더가, 31일에는 일원 에코센터에서 나의 산티아고가 상영되었습니다. 뭐 검색하다 보니 여기 영화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왔어요. 멀리 안 가도 되고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같이 봐도 되고 뭐 아주 좋습니다. 보지 못하는 영화 또는 뭐 그 어떤 언론적으로 나오는 영화보다도 뭔가 독립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어떤 그 다가서기에 더 좀 편안하고 좋아요 저는. 매달 2회씩 개최될 내 집 앞 세계영화제 상세 일정은 내 집 앞 세계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광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영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여가생활과 쉼의 기회를 제공해 힐링도시 강남으로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잡화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들 매장에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단속에 들어가니 반드시 장바구니 가져다니기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널리 알리는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인데요. 올해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은 운동 후 아리수 한 잔, 찰칵 아리수 사진 공모전 등 매월 다양한 체험 과제를 진행합니다.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 신청은 지도교사가 10명 내외 단원들을 모집해 해당 지역의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가 5월 뚝섬 한강공원에서 선보일 휴식 공간인 서울 생각마루에 1,000만 시민의 책장을 구성할 시민 추천 도서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4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는데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한강에서 읽기 좋은 책을 주제로 한 명당 최대 3권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모 참여는 한강사업본부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구글 독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리터 정도로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물 대신 커피로 수분 섭취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아메리카노만 수분 섭취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량의 카페인이 몸에 남으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수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물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